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자리 한 자리씩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그렇죠? 80분까지 나오실 수 있으니까 더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과 갈릴리 사역 사이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예배라는 그런 토픽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들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더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는 이 시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인지,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의 상처나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면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목회자들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회자가 안 나오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왜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텐데, 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사시는 분이나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해도, 마음이 상해도,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죠. 다른 데 가면 큰일 나죠. 천국에 가면 전도는 안 해도 되지만 예배는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저희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도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국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자주 100% 대면으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예. 이왕계시록 4장에서는 이 천상에
하늘의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천국의 예배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픽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천국에서 있을 그런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한 분만 아멘 하시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제 목사가 안 해도 되고 주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많은 예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 훈련을 잘해야 하고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이 주일날 예배를 스킵하고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날만큼은 골프 치느라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꼭 가야 된다면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두 주 정도는 예배에 참석하더니 또 예배 시간에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골프가 예배보다 즐겁고 재미가 있나 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골프를 안 쳐봐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주일 예배를 계속 빼먹고 골프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면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셨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 골프 치러 가신 그 성도님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혹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습니까?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는데 혹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 끝나면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린다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지금도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 좀 졸립고 힘드셔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도 항상 기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주셨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문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합법적인 그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아주 민감한 그런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장소는 인정하지 않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의식을 초월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예배의 장소와는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일부분만 믿었기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예배 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장소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이제 끝이 났고 장소보다 앞으로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장소나 민족에게 제한되거나 얽매이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넓은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포커스는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었던 아주 짧은 그런 대화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th한 것을 최상의 대상에게 돌린다는 그런 뜻이 worship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배는 내가 만족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배의 형식에만 빠져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고 화면 앞에 앉아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는 깊이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가 있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실 때마다 말씀에서 배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에 이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와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했던 대로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한 채 부모님들이 했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께 왜 오늘 교회 나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두 가지 정도 탑 2 앤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려고요. 말씀 들으려고 왔죠. 이러한 답들은 다 좋고 신앙적인 그런 답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왔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to exalt God. 소율이 문답 1번에도 나오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신 글로리어스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의지나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의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 최고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창조의 목적에 순종할 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가장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모여서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예배 때 기도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24절에서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말한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둘 다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들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예배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예배자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열매는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또 감정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해 가고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많이 나왔는데 전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예배의 대상과 나의 예배의 목적과 나의 예배의 방법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도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들이 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매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이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이들이 예배자가 되기는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작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시청자와 예배자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뷰어와 월시퍼라는 그런 말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좋은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의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스토리 소개해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를 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있었던 예배에 관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골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소에게 풀을 먹이라고 했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정신없이 소를 찾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되어서 교회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비싼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소녀가 참 안 되어서 이 선교사님은 이 소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소 한 마리가 이 마당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녀가 나가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소였습니다. 이 소녀는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소를 끌고 예배 마당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날도 소가 방황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손길을 하나님 나타내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고 소박한 한 예배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예배의 성공하심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점검해 보시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모여서 드리기 시작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바른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